현재 경찰관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국회의원 예비 후보와 다투다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강남갑 무소속 예비 후보인 A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B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사업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낸 B경위가 이를 다시 돌려달라며 함께 은행을 찾았지만 이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